단호박 카스테라. 단호박 달걀을 깨서 준비합니다. 달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합니다. 찜기를 준비하고 세척하고 손질한 단호박을 찜기에 넣고 15분간 쪄줍니다. 익힌 단호박을 식힙니다. 식힌 단호박의 속살을 껍질과 분리합니다. 소량의 익힌 단호박 껍질을 다져줍니다. 믹서기를 준비하고 달걀 노른자, 두유, 소금, 바닐라 향 파우더, 올리브 오일, 시나몬 가루, 꿀, 익힌 단호박 속살을 넣어주고 잘 갈아줍니다. 여기에 다져놓은 단호박 껍질을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준비하고 휘퍼로 저어줍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생기면 마스코바도를 넣고 거품이 단단해질 때까지 휘퍼를 이용하여 저어줍니다. 여기에 준비한 단호박 반죽을 넣어주고 거품이 꺼지지 않게 섞어줍니다. 오븐팬을 준비하고 준비한 단호박 카스테라 반죽을 부어줍니다. 윗면을 고르게 해주고 장기포를 제거합니다. 반죽 위에 남겨놓은 약간의 다진 단호박 껍질을 뿌려줍니다. 단호박 카스테라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워줍니다. 단호박 카스테라 완성입니다. 꼬치로 찔렀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겁니다. 유산지를 제거하고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과 계피향의 어우러짐이 좋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빵 단호박 카스테라 만들어봤습니다. 구독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